네, 박서울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여기 광북구 수유동에 나왔습니다. 아, 정말 정말 예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던 국밥집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구하지 않고 와서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혹시라도 안 될까봐 촬영이. 뭐 안 되더라도 먹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가볼 곳은 여기 진순대곰탕이라는 곳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종류가 있는데 이 곱창순대국이 미쳤습니다. 여기가 선생님 저 네. 곱창순대국 특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 모듬수육 중짜랑 참이슬 하나 주세요. 네. 아, 제가 또 일반 또 순대국도 잘 먹지만 내장탕, 내장국밥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순대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화목순대국은 제가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못 먹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서 강서구에 첫 번째 순대국 거긴 가봤고, 근데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또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참이슬을 시켰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우젓에다가 찍어 잡수면 더 맛있어요. 새우젓이 알겠습니다. 새우젓에다가 김치하고 싸서. 네, 감사합니다. 와, 처음부터 얼큰하게 나오는 스타일이네요. 여기는 풀어져서 나오네요. 진짜 여기도 곱창 폭탄이구나 아주 그냥. 아, 그럼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큰하겠다 시작부터. 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잡내 같은 건 못 느끼겠고 돼지 특유의 향 정도? 와, 맵지 않고 얼큰합니다. 너무 좋다. 짠. 예술이야. 곱창을 먹어봐야 되겠죠. 원래는 대창이라고 불리는 부위 같은데 그냥 편하게 곱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이게 또 중요하지. 이거 한 점에 소주 한 잔 아닙니까? 와. 곱절도 맛있나? 아. 맛있네. 정말 딱 보면 드는 생각이 딱 곱창 정보를 이 국밥 그릇에 담았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곱창이 많고 기름진 국물의 맛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얼큰하게 하니까 혹시라도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잘 잡아주는 것 같고 너무 쫄깃해요.
또 순대. 여기는 순대를 다 직접 만드신대요. 수제 순대. 맛있겠죠. 아, 이거는 또 새우젓에 찍어도 되는데. 일반 야채 순대 아니라 피도 들어갔고 더 고소하네요. 아, 너무 좋다. 또 연핑크의 새우젓에 수육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하, 또 내가 제일 좋은, 또 제가 좋아하는 또 오소리 감수도 있네요. 오소리 감수. 또 간도 있네요. 간. 요 간도. 간은 쌈장에. 새우젓 싹 올려갖고 맛있겠죠. 부위가 좀 다양하네. 간, 염통, 머릿고기, 오소리 감추, 순대. 두 분이서 오셔갖고 이거 모든 수육 하나에다가 순댓국이나 곱창 순댓국 특으로 시켜갖고 소주 한 잔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김치야. 아, 그리고 요 수육을 시키면은 순댓국, 미니 순댓국을 주신대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깍두기도 손이 가네, 자꾸. 와, 진짜 이거 취향 저격이다. 이게 다 곱창이에요. 어떻게. 정매영 식사 회장으로는 특화됐습니다. 아, 깍두기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 깍두기랑 밥 미필 완료.
아, 이번에 밥 말아서. 근데 곱창이 먹어도 먹어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마성의 매력이 있네, 육각떡이가. 그래서 이렇게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면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첫 번째 화목순댓국, 두 번째 첫 번째 순댓국집, 세 번째 진순대곰탕에 와서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이제 내장폭탄 국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국밥집들을 찾다가 이 세 군데를 가서 먹은 건데 매력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로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장 러버에게는 너무 안성맞춤인 식당이에요. 네. 아, 오늘 멀리 강북까지 와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식당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